저는 내일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에는 정말 많은 옵션들이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제네시스 홈페이지에서 GV80의 온라인 견적을 내보면 엔진 타입, 구동 타입, 외장 컬러, 5인승, 7인승, 내장 디자인, 인테리어 옵션, 선택 옵션 등 8단계 이상을 거쳐 소비자의 선택으로 조합할 수 있는 사양이 무려 10만 4천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이런 옵션들 중에는 굳이 이런 기능이 필요할까 싶은 사소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던 이런 사소한 기능이 어쩌다 한번 사용할 때 빛을 발하고 편리함에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소한 기능이지만 알고 계시면 편해지는 기능들의 사용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그중 헤드라이트, 즉 전조등에 관한 기능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동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비 그럼 한 가지씩 알아보자고. 첫 번째, 하차 후 전조등 즉시 끄기. 야간에 공원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주차를 하게 될 때나 또는 통유리로 안쪽이 들여다보이는 곳에 전면 주차를 해야 할 때처럼 주차를 하고 내려서 문까지 잠갔지만 전조등이 바로 꺼지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하는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지. 운전자를 안전하게 하는 에스코트 기능이지만 불편한 경우도 생기는데 이럴 때는 시동을 끄고 하차 후에 스마트키의 잠금 버튼을 2회 반복해서 눌러 잠그면 전조등이 바로 소등이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조명 스위치를 전조등 혹은 오토 위치에서 오프 위치로 돌리고 문을 닫아도 즉시 소등이 되도록 할 수가 있어. 두 번째, 시동 중 주간 주행 등 끄기. 국내 2015년 이후 출고 차량들은 낮에도 자동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주간 주행 등을 장착하도록 했는데, 이 기능이 자동차 극장이나 캠핑을 할 때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라이트가 꺼져야 하는데 조명 스위치를 오프하더라도 꺼지지 않지. 일부 운전자의 경우는 차량의 결함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변속 내부를 파킹 위치로 한 다음 EPB, 즉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누르거나 당겨서 체결을 하면 데일라이트가 바로 꺼지게 돼 있어. 세 번째, 시동을 끄고 주간 주행 등 켜놓기. 터미널, 주차장,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등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돼 2분에서 5분 초과 시 경고 없이 바로 단속이 되고, 단속될 경우 대기 환경 보존법에 따라 범칙금 5만 원을 부과받게 돼 있어. 만약 이런 장소에서 마중을 나가거나 또는 동승자가 내려서 볼일을 보고 돌아올 때 차를 찾기 쉽게 시동을 끄고도 주간 주행 등을 켜놓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시동을 끄고 문을 연 상태에서 조명 스위치를 오프시켰다가 다시 전조등 혹은 오토 위치에 위치하고 문을 닫으면 주간 주행 등은 계속 켜져 있게 되는 거야. 단 너무 오랜 시간 등을 켜놓을 경우 방전의 우려가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은 사실 자동차 취급설명서 책자에 모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취급설명서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질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 차 취급설명서 꼭 한번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